그렇다면 이번엔 원영 셰프님 장바구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바구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늘부터. 마늘. 오, 네. 마늘. 마늘 엄청 많네요. 네.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네. 300g이면 요즘에 한 4,400원 정도. 4,400원. 네. 아니 박사님, 마늘을 많이 먹으면 방구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속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마늘이 살균력이 굉장히 강한 식재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에 들어가도 이게 파괴가 잘 안 되고 네. 장까지 가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장 속에 있는 어떤 나쁜 균들을 좀 없애주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런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아. 장이 청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많이 드시면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죠. 그 효과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적당히 이웃 사람 생마늘 주면 되겠네. 마늘도 왜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은 그게 왜 쌍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 쌍놈 이런 거 어떻게 못 먹는 거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가 싹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네. 독성 물질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신경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마늘이 싹이 나면 원칙적으로 독소는 크게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마늘은 싹이 나면 마늘 자체가 허당이 돼요. 영양이 맛이 없어져. 맛이 없어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죠. 영양분이 싹으로 나가구나. 두 번째는 역시. 두부! 네. 단백질이 풍부한. 네. 한 모에 한 3,100원, 네. 3,150원 이 정도 하고요. 참나물. 참나물! 여름에 또 참나물이 좋잖아요. 그럼요. 참나물 준비했습니다. 한 20g 정도. 460원. 460원. 권세프님이 오랜만에 뵀는데 좀 그래도 맛있는 걸 좀 푸짐하게. 두 분은 오늘 또 시작이네요. 예. 고기가 없어서 저도 좀 걱정했어요. 제가 푸짐하게 힘들었다는데. 고기가 없다. 망기 선생님 입맛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오늘 고기가 없는 거에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네. 제 비법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 오늘 원영호 셰프님의 필살기는 뭔가요? 제 오늘 필살기는 알토란 맛기름입니다. 맛기름? 알토란 맛기름? 맛기름을 이용해서 두부 부침을 할 건데 겉에는 식감이 좋고 맛있어. 안에는 보들보들한 지짐 위에 참나물 가지고 네. 묻혀서 올려드릴 거예요. 같이 드실 수 있게. 마늘을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마늘은 맛기름이 들어갑니다. 맛기름이 마늘을 이용한 맛기름이기 때문에 알리올리오인 겁니다. 마늘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육종 마늘이 있고 막 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맛기름을 내는 그 마늘은? 그 마늘은 어떤 마늘을 사용해요? 그럼? 마늘이 이제 재배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추운 지방인 중북부와 북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마늘들을 가지고 한지형 마늘이라고 하고요. 육종 마늘이라고 하죠, 보통. 균일하게 6알에서 한 8알 정도 네. 들어있는 마늘들을 얘기하고요.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운맛도 강하고 이제 남부 지방이나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걸 가지고 난지형 마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알갱이가 작은 것도 있고 네. 큰 것도 있고 불규칙적이에요. 그럼 오늘 요리할 때는 어떤 지역의 마늘을 쓰세요? 오늘은 향이 좀 강한 한지형에서 재배되는 마늘을 써가지고 마늘 오일, 네. 알토란 맛기름을 마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셰프님의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고수의 맛필살기 첫 번째 요리 시작하겠습니다.